본 내용은 과정이 중요하므로 천천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설명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거울을 하나 준비합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로로 삼을 것입니다. 깨진 거울이나 유리창 등은 사용하는 것을 절대 삼가해 주세요. 준비하실 때는 작은 거울보단 전신 거울이 좋습니다. 작은 거울은 모습이 제대로 담기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울이 준비되셨다면 가능한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담기게 해주세요. 이때 입고 있는 옷은 글자가 적힌 게 좋습니다. 자, 숨을 고르게 쉬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거울이 아닌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시선을 코를 본다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자, 코를 보셨다면 천천히 입으로 내려가고 귀를 보시고 얼굴 전체를 이리저리 보며 익힌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 따라하셨다면 이번엔 몸을 살펴보세요. 거울을 볼 필요 없이 현재 자신의 손과 발 등을 이리저리 보시면 됩니다. 자, 시선을 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팔이 보이네요. 발도 보입니다. 다리도 보시고 앉아있는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살펴보시다가 시선을 거울로 빠르게 옮깁니다. 보셨나요? 자, 순간적이지만 거울 속 모습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못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살펴보시고 시선을 재빠르게 거울로 옮깁니다. 거울 속 모습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인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거울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자, 이때 눈을 깜빡이지 말고 가만히 계속 응시하다 보면 거울 속 눈동자가 떨리는 게 보입니다. 보이셨나요? 자, 그러면 이때 눈을 감고 천천히 감습니다. 양손을 거울에다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양손을 거울에 가져다 대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눈을 천천히 뜹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뭔가 주변이 바뀐 것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알아보기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확인해 봅니다. 입고 있는 옷의 글자가 거꾸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성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약 실패하셨다면 재시도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대상을 거울 속에 가두는 방법입니다. 오직 저주할 때 상대에게만 이 내용을 알려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따라하는 것은 그만입니다.